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보이는 게 캄나입니다. 얘만 유일하게 지금 얼지 않은 건데요. 그 열어놓은 창문, 베란다 문에서 그래도 좀 멀리 있던 곳이라서 얘가 지금 얼지 않았고요. 이렇게 사실 여기서 이 화분에서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여인초를 옮겨 심으려고 또 있거든요. 걔를 옮겨 심으려고 화분이 작아서 그리고 연쇄 분갈이 하려다 말고 지금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6월 달에 캄나를 두개 샀어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거죠. 근데 걔들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또 자라서 두 개로 분리했었고요. 두 개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게 총 모두 네 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보시면 얼었잖아요. 잎사귀가 다 얼어서 잎을 다 어제 자르고 어젯밤에 자르고 지금 캐서 하나는 지금 이게 관화 딸기를 작은 거에다 심었다가 이 화분이 생기니까 큰 걸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 여인초를 옮겼고요. 또 저기에서 가져와서 여인초를 옮기려고 하다 말고 지금 칸나에 대해서 칸나 이게 빨간색 칸나인데 사실은 못 봤어요. 꽃이 진 상태만 봐가지고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잘 모르지만 빨강색 같아요. 빨강색 칸나. 사실 아주 저렴하게 사가지고 아주 작은 화분이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자라요.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화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피면서 두 분으로 나눴고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잘려진 부분이 있었을 텐데 두 개로 나눴었거든요. 여기가 나눴던 건가? 얘가 지금 얼어가지고 말랑말랑해요. 잘 살지 모르겠어. 얘도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사실 얘를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제가 검색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아말리리스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아말리리스처럼 얘네들을 소독해서 말려서 작년에 칼라처럼 칼라도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말리고 그래서 그 종이에 싸서 저장했었거든요. 냉장실에서 그 가장 야채 보관실에다 놔뒀었는데요. 얘들이 원래는 그 단년생이니까 그냥 흙에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사실 제가 화분으로 키우잖아요. 땅에서 키우는 거. 제가 살지 않고 있는 농가에다 키우는 그 옥상 정원에서 옮겨놓은 거 보면, 저는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잘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태어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화분에서 키울래요. 그리고 옥상 정원을 나중에 가질 수만 있다면, 나중에 상가, 낮은 상가 그 건물을 사서 옥상에서 키워보고 싶네요. 거기는 풀, 잡초 이런 거는 날아오는 거 외에는 없는데, 농가는 어마무시해서. 사설이 너무 길었고요. 일단 이게 이렇게 보면 칸나고요. 칸나, 칼라 좀 다르지만 얘는 칸나요. 이게 내년 내년 이제 뭐 12월 말이니까 내년이래봐야 내일이고 그러나요. 이거 잘 뿌리 다 제거하고 소독해서 말려서 건조를 약간 한 다음에 냉장 보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월이나 4월이 되면 4월쯤에 이제 화분에 심어서 키워야죠. 하여튼 이렇게 많아요. 두 개의 화분 아주 저렴하게 산 거를 지금 네 개가 됐고요. 내년쯤에는 네 개가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한 촉일 테니까 사실은 굉장히 크겠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칸나 이건
칸나는 여러 색깔이 있지만 제가 산 거는 빨강색일 겁니다. 빨강색 칸나를 요거 내년 봄에 잘 피겠죠. 얘는 얼지 않아서. 근데 얘는 추운 날문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작년에처럼 완전히 얼려 죽인 것들이 18개였지만 올해는 그보단 적지만 얼었어요. 어쨌든 조금 열려놔서 그렇지.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너무 오랫동안 열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칸나를 이 뿌리를 다 제거하고 소독해서 저장한 다음에 냉장, 그러니까 신문지나 근데 저는 키친 타월로 싸서 비닐에 랩에다 해가지고 원래 통풍 잘 되는 곳에 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칼라처럼 키워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합니다. 칸나 9군 엄청 많죠? 이것도 여러 개가 될 겁니다. 내년에는 이것도 이렇게 많고요. 얘도 좀 얼었지만 많고요. 얘도 지금 많아요, 그쵸? 그리고 얘도 있고, 예, 얘도 여러 개고요. 사실 이렇게 큰거산거 아니고요. 얘들 자란 거예요. 화분에 작은 거, 작은 포트에 있었던 화분, 칸나 조그만 거 샀었거든요. 지금 얘는 그래도 크지만, 내년엔 예쁜 칸나를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